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3월 5일, 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 증시가 오늘 0.8%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가 0.5%가 빠졌어요. 그리고 환율이 1125원 53전을 기록했는데, 오늘 중국 증시는 오르고, 그리고 니케이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던데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뭐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뉴스를 이제 갖다 붙인 거죠. 사실 빠졌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는 거죠. 만약에 그 뉴스가 진실이었다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빠졌는 거라면, 중국 증시도 같이 오늘 빠졌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중국 증시가 이제 반등 나왔다는 것은, 그냥 기술적인 부분 차트상에서 쉬어가는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뭐 이유를 한번 대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코스피도 0.5%,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빠졌다는 얘기. 니케이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빠졌고요. 코스닥이 오늘 0.02%, 소폭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장 특징을 조금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일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일, 업종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을 보면서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7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어제 기점, 어제 얘기했는 게, 내일 요 포인트를 찍는지 안 찍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했죠. 그래, 찍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자, 첫 번째 길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빠졌다가, 735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올라가는 방법. 이게 1안이에요, 1안. 그러니까 2안은 뭐냐? 자, 터치를 했죠. 터치라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와서 움직이다가 더 빠지고 과매도를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급등 양상을 보이는 방법. 이게 2안입니다. 자, 1안과 2안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여기 오늘 요 포인트를 찍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요 포인트를 강조를 해드렸는 거고, 일단은 터치를 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아, 이제는 보내겠다. 대신 조정을 여기까지만 주고 보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보다 좀더 깊게 주고 강하게 올릴 것인지, 이제는 이거는 속도에 대한 차이예요.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지금부터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데,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이 되었다. 지금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 그림 안에서 바이오 종목군만 움직인다면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 있는 거고요. 대신 거기에서 IT 종목군들과 함께 움직인다면 속도가 좀더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두 가지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차라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저항이 이제 2230포인트 가까이 잡혀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곧장 터치를 한번 해줬어야 돼요. 코스닥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빠져버리면 우리가, 아, 바닥이 어느 정도에 형성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반등이 약한 상황에서 그냥 오늘도 한번더 빠져버렸어요. 여기가 지금 바닥이다 아니다라고 논할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바닥을 어느 포인트에서 지금 세력들이나 메이저급들이 지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열려있다. 그 포인트가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2150포인트 정도 될것 같은데, 만약에 2150포인트 여기를 터치하고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보다는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상이 나타날 확률이 더욱더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2150에 2155는 한번 터치를 할수 있다. 조금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지수에 대한 투자는 하지 말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개별주로 넘어가는 양상에서
코스닥에 대한 종목군들이 훨씬 더 움직임이 좋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닥도 포인트는 한 번씩 찍어줘야 돼요. 730포인트, 735포인트에서 한740요 정도를 열어놓고, 여기서 지지를 여기서 받는지, 아니면 이탈되고 난 다음에 올리든지, 이탈됐을 때는 정말 우리가 차라리 투자를 좀더 늘려야 됩니다. 원래 빠졌을 때 사는 거예요. 오를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졌을 때 그때 미친 척 하면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종목에 대한 수익이 바뀝니다. 앞자리가. 4%, 5%가 14%, 15%가 되고, 25%가 되고, 105%가 되는 거예요. 빠졌을 때 사줘야 돼요. 자,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기억을 하면서 지수를 좀더 보도록 하겠고, 코스피가 오늘 상당한 조정이 나타났는데,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함께 같이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빠졌고요. 그리고 SK이닉스 빠졌죠. 그러고 보면 삼성전자 우, 현대차 빠졌고, 포스코, LG화학, 네이버, 삼성물산까지. 종목군이 상당분 빠졌습니다. 말 그대로,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이오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빼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다 하락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전반적인 시장이 경기 민감주,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런 경상수지가 좋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실적 시즌이 끝났다는 것이 이런 전기전 업종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첫 번째, 바이오가 움직인다. 그래서 전일도 바이오를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항상 이 이슈가 엄청나게 퍼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렸죠. 지금 다시 한번더 조정을 거쳐 지금 올라오는 형국인데, 그때 이것과 관련됐던 종목군들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재료가 노출된 거고, 그 재료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새로운 성과가 날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생각이 뭐다안 나는데, 그때 나왔던 기업들이 막 한미약품, 그죠? 한미약품 얘기 나왔고, 셀트리온도 나왔지만 셀트리온은 지금 사는 거 아니라 했어요. 한미약품이 있었고, 또뭐 있어? 강스템 바이오텍, 뭐 이런 종목군들도 요번 상승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또뭐 있었습니까? 한도,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때 어차피 그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때에, 뭐랄까, 재료가 노출되면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위적인 하락 이후에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그때도 방송을 제가 그때 해놨었어요. 그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제거 찾으면 여기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요 기업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더 확인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대통령의 발언. 짐 로저스가 국내 방한을 내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협주가 반등 났는데,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 NSC 주제를 했는데, 그에 따른 게, 오후 4시 이후에 뉴스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1.5 트랙을 가자. 그렇게라도 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해주자. 라고 얘기했죠.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나가자라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미국이 뭐 개성공단도 우리 정부에서 이걸 막아주는 거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안 한다 했고, 금강산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끝나게 된 거고, 이런 것들 우리 정부가 이제 자발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의 뭐랄까요, 일부에 대한 제재에 대한 완화를 말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이런 금강산 관광 관련주,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가 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금강산 관광, 뭐 개성공단 관련주, 뭐 철도주하고 가스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반등폭이 좋았어요. 자, 남북도 물론 올랐지만, 그리고
그리고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짐 로저스가 지금 사외이사죠. 짐 로저스가. 근데 그 정기 주주총회를 엽니다. 내일부터 7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짐 로저스가 참석하기 위해서 방한한다고 해요. 그에 따른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빠지면 그냥 막 이렇게 속은 짜증이 나지, 열이 받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팔아버리잖아요, 종목을. 아무 생각 팔아버리면 그 순간의 기분은 엄청 홀가분하지만 남는 거는 없어요. 내가 피땀 흘려서 모았던 그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힘들더라도 반등 자체에 파는 게 맞아요. 항상 빨간불에 올라왔을 때 파셔야 돼요. 빠졌을 때 파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더 기억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협주들이 단기적으로 내일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내일 상황을 조금 보면서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까지 내일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추세적 반등으로 다시 넘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내일 시장이 돼봐야지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OLED 반도체 장비주가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타났는데, 결국 이제 OLED하고 반도체 장비주들을 같이 오늘 보면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오늘 조정폭이 좀 들어왔고, OLED 장비주들이 빠지면 빠진 것이 결국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기전자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대로 빠질 것인가? 그걸 좀 판단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슈가 없나? 앞으로의 트렌드가 안 잡히는 건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가 IT 종목군이 지금 죽으면서 반사적으로 또 올라온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바이오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이 한쪽이 죽는다고 해서 이쪽이 쫙 올라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격차를 맞추면서 같이 올라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현재 코스닥에 대한 지수적인 포인트를 봤을 때 이런 IT 종목군들이 죽어버리면 지수가 생각보다 이 각이 자연스럽게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이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OLED 장비주들 또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바닥을 조금 다지면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지금은 그냥 조정이 조금 들어와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가 수소차, 전기차. 우리 그냥 공생하면 안 될까요? 적어놨는데요. 2차 전지주들, 우리 전기차 관련주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목군들이 지금 다 하락했죠. 그래서 제가 앞차에서도 3월이면 2차전 더 힘들다.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결국엔 2차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실적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실적이 중요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3월달에. 그러니까 결국에 수소차가 왜 오른다 했어요? 수소차를 얘기하면 미세먼지가 떠올라요. 저는 좀 더 이게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일단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직접적으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운전하면서도 공기청정이 된다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서 뭐 현대차가 상당히 홍보를 잘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 수소차가 있잖아요. 그래 수소차 안에서 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공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미세먼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여기 이제 필터가 있겠죠. 그냥 이 필터에 부딪혀가지고 산소만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만. 그러니까 미세먼지 이런 걸 여기 필터에 다 걸리게 돼요. 그럼 이 산소가 들어가면 이제 수소와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뒤로, 머플러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물이 나오죠, 물이. 물이 나오면서 같이 뭐가 또 나옵니까? 기화된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기도 모든 산소가 여기서 100% 다 연소가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걸러진 공기가 다시 한번 빠져나오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일반적인 산소, 그러니까 이 더러운 공기가 아닌 깨끗한 공기도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과 함께 나온다. 그럼 이 공기를 통해서 공기가 정화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일종의 또 어떤 분들 이 수소차가 혹은 뭐 뻥이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기차 카페, 전기차 동호회 이런 데 가면 본인들이 이제 전기차 샀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소차를 엄청 안 좋게 얘기해. 아, 그렇게 편협한 사고를 가지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공기 정화 능력이 된다 안 된다 그게 부생수소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의 이산화탄소 배출시킨다 그것은 이제 나중 이야기고 일단 우리가 단순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 공기 정화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맞출 필요가 있어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한번 꼭지를 치고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런 조정 자체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좀 더 특징적인 종목군들 한번 흐름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40만원대까지 꼭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빠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음봉의 길이가 상당히 길죠. 지금 음봉 길이가 그리고 밑에 거래량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자리가 이제 맥점으로 해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자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물량이 여기서 떨어지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고 이 자리를 자 여러 번 이제 돌파해서 올렸는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37만원, 36만원 요 사이에 이 가격대 이 매물이 상당히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될 수 있죠. 왜냐하면 고가 권역에서 넘어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왔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물량 자체가 그 크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갇혀져 있는 자리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닥을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다지고 난 다음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7만원대 밑으로는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포인트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대신 그 반등이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화학주에 대한 그런 반등으로 우리가 좀 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캠테 코스피 이전 상장할 때도 그리고 여기 7만원대 힘들다 말씀드렸었는데 뭐 불길한 내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종목권도 맞고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대응하실 거라고 보고 그만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보시면 결국 여기 뚫지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럼 요건 요런 것들은 이제 힘없이 요런 자리에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면서 요렇게 이제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 대신에 이제 점점 조금씩 낮아집니다. 저점이. 요런 것도 좀 기억을 하면서 추세가 좋지 않다. 이 전기차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소차가 빠져줘야 돼요. 근데 지금 수소차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두 개가 공생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어오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상황에서 전기차가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면 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작은 종목군들 코스모화 이런 것들도 제가 방송에서도 야 지금 저 자리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에 추천하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밖에 안 돼요. 흐름 자체가 강한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는 한 요 정도까지 다시 한번 또 내려올 수 있어요. 한 15,5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근데 수소차는 제가 요 언급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예상보다는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들어와야지 그때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아난티 방금 뉴스가 나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오늘 온다는 거겠죠. 내일 막 그런 뉴스, 아난티 뭐 집노조스 방안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내일까지 시장에 좀 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가격 잠깐만 잡아드리면 여기서 반등 넣으면 요 정도까지는 반등 한번 나옵니다. 요 자리에 한 22,600원, 700원 정도. 근데 시장에 수급이 좀더 집중된다면 한 24,000원까지, 24,500원 정도까지는 수급이 한번 들어올 수 있고요. 대신 요 자리에서는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끊어주는 게 맞아요. 여기서 한번 끊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도전해보는 전략이 맞습니다. 이걸 무작정 음봉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번만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한번 맥시멈 한 24,500, 25,000 정도까지 반등 넣으면 그때 윗골이 달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여기 앞에서 떨어졌던 게 악성매물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면서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추세적 반등 넘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한번 더 도전하는 게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한창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창도 지금 반등이 좋지만 결국 앞에서 물량이 떨어졌던 이 거래량이 상당한 뭐랄까요?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봉이거든요. 이 봉에 대해서 지금 판단해 본다면 3,700원, 3,800원 뭐이 정도 지금 잡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끊어줘야 된다. 윗꼬리가 내일 상당 부분 경협주들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고, 뭐 삼성전자도 한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가 권역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바닥을 한번 다져야 되는 양상인데, 앞에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공이 떠 있어요. 공, 그냥 구멍이, 갭이 떠 있죠. 갭들이 떠 있고, 결국에 이런 갭들 자체가 이제 가격적인 이격을 뜻하는 갭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평탄하게 왔지만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바닥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 공이라는 것은 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번에 메꾼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한 43,000원대. 여기서 조금 더 42,500원, 43,000원까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고, 44,000원 밑으로는 관망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일 반등 나오더라도,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급하게 요걸 쫓아가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적인 매수는 아직까지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SK이닉스는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타났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파른 V자 반등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와봤자 이제 뭐 이런 횡보성 모습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이 정도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67,000원대, 65,000원까지도 보이는 자리입니다. 7만원 밑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67,000원 밑으로 한번 내려온다면 그때는 장기 포지션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장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만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할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그 기술 특례 기업들이 상당 부분 좋았거든요. 그래서 신라젠이 지금 죽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런 기술 특례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면서 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얘기했던 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헬스케어,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그때 참석을 했던 기업들, 그 미팅을 가졌던 기업들, 지금 다시 한번더꼭 눈여겨보시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일장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관심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바이오메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메타바이오메드가 이제 치과용 부자재, 재료, 뭐 임플란트에 쓰는 거즈, 뭐 이런 것들이 납품하는 업체인데, 요 기업이 보면 이제 쉽게 조금 세력주예요. 조금 작업을 좀 잘 해놓은 애들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 나오는 것은 뭔가를 재료를 만들어서라도 보내보겠다는 뜻이에요. 보면 되고요. 지금 앞에서 4월달에 큰 폭의 상승세를 한번 보였었는데
이때도 오를 때별 이유 없었어요.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오를 이유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양상인데,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한요 정도 자리까지는 좀 충분히 지금 강하게 급등 흐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메타바이오메드. 여기 뭐 꾸준한 실적은 나오는 게 돼요. 그두 번째로 대정화금인데요. 자, 대정화금 이런 것들은 이제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크게 없어요. 요게 이제 의료용 바이오에 들어가는 의료의약품, 원료의약품 또는 시약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 대정화금이 결국에는 바이오라든지 제약업종 자체에 대한 종목군들이 더욱더 사업의 다변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정화금에 대한 매출도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요게 유통 물량 보면 이 주식수가 710만 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대주주 물량이 한52%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아, 맞네. 52%죠. 요걸 제외하면 한 300만 주, 330만 주 정도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0만 주를 우리가 지금 가격대에서 한번 곱해보면, 그럼 뭐 지금 13,500원을 잡고, 그러면 이 돈으로 따지면 한 445억이거든요. 이런 거는 쉽게 닫을 수 있어요. 작업이 조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정도 조금 들어올 수 있고, 개별주 장세, 그리고 테마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군들이 작업에 의해서 주가가 한번 들썩들썩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대정화금도 기억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한국 화장품. 화장품주들이 괜찮아요. 괜찮고, 지금 5월 달에,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5월 달에 뭐 중국과 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나타날 수도 있다 말씀드렸어요. 제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화장품주의 선 반영이 지금 나타날 고 있지 않나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유비케어인데요. 유비케어가 이제 샌드박스 1호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삼성에서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그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 지금 샌드박스 1호가 이제 심전도 측정기라고 해서, 손목에 이제 차고 있으면 그 이제 심전도를 측정해 할수 있는 그런 의료용품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완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업종 자체에 대한 종목군들이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상당 부분 남겨놓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유비케어에 대한 주가도 앞으로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 정리해서 한번 같이 봤고, 자, 뭐 지금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덜 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시장 즐겁게 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